전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고지혈증은 간세포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방 성분이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중에 지방은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하고요. 남은 지방은 축적하고 있다가 에너지를 쓸 때 그렇게 사용되는데 이걸 바로 지방대사라고 합니다. 지방대사. 그런데 바로 이 간세포가 이런 지방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이 지방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혈중에 지질 농도가 탁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고지혈증이군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우울증도 앓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세포랑 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울증은 복합적으로 환경적인 원인도 많이 있지만 네. 당연히 세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서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매우 낮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사실 장, 부신, 그리고 뇌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 아니 선배님께서 사실 아까 전에 갑상선 그 항진증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세포인가요, 박사님? 그건 갑상선 항진증도 갑상선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이 갑상선 세포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물질이라는 게 나와서 아주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한데 이 물질이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필요 없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를 하게 되고 그래. 그에 따라서 굉장히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땀이 많이 나고 피곤하고 아. 입이 마르고 맞아요. 혈압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갑상선 항진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지킬 박사님 그 치매와 그리고 또 세포와 관계가 있나요? 우리 선배님 부모님 두 분 모두 다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치매는 뉴런이라고 하는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이 이 신경세포에 쌓이면서 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잃고 결국 사멸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있고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 세포들은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 노력했는데. 네, 사실 세포가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적인 요인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특정 병원체들이 잘 막는 대식세포나 뭐 NK세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감염에 잘 되지 않겠죠. 감염이 잘 되지 않는데. 태주 씨 같은 사람이죠. 맞아. 네. 근데 이제 술 마시고 담배하고 환경적으로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좋은 세포를 물려받았을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이희구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유전, 그리고 이제 가족력을 네.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세포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되죠. 키에 좀 약한데. 어깨? 어깨? 한 100만 개 되지 않나? 100만 많이 쓰세요. 조 단위쯤으로 쓰셔야죠. 조요? 네. 네. 조요? 야, 한 30조개에서 한 40조개까지 있습니다. 진짜요? 바글바글 하네, 그럼. 남성은 한 36조 정도 있고요. 여성은 한 28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세포 이러면 그냥 혓바닥 묻혀서 나오는 입방 형태의 세포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굉장히 모양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그 기능들도 다양합니다. 야, 이게 화면에 다 세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포의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는 저기 보시는 창자벽 세포 정도 이 정도는 익숙한 세포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신경세포 보세요. 네, 빗자루처럼 생겼죠. 근육세포 보세요. 문둥이처럼 생겼어요. 개불 비슷해요. 네, 척수의 신경세포 모양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처음 알았어요. 진짜 모양도 가지가지. 이렇게 다양한데,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는 일종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 자동차를 만들려면 네. 뭐가 필요할까요? 자동차 공장에서? 일단은 뭐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세포 중앙에 있는 핵이 자동차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있는 DNA 같은 것들 있죠.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된다, DNA, RNA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 DNA, RNA 그게 들어있는 자리가 바로 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NA가 저 핵이 있구나. 네네. 핵 주변에 여기서는 내형질 세망되어 있는데 이게 세포질 그물입니다. 여기서는 필요한 재료를 마치 창고처럼 보관도 하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사립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장을 쓰다 보면 폐기물이나 재료, 남는 것도 이런 것도 처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용해 소체가 용해 됩니다. 용해 소체. 세포가 공장이랑 똑같죠. 진짜 다 있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 설계도가 잘못되거나 네. 재료나 전기가 없다? 바로 불량품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텐데요. 먼저 세포의 설계도인 핵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자, 세포의 핵 안에는 이런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에 세포의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텔로미어.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복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죽게 되죠. 자, 근육세포에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많이 짧아지면 힘쓰는 게 좀 약하게 되겠죠. 그리고 피부세포에서 이게 짧아지게 되면 탄력이 감소하는 그런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같은 60대라도 어떤 사람들은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훨씬 젊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네. 보통 세포가 50에서 60 분열 정도를 하니까요. 이 텔로미어도 한 50에서 60번 정도 짧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늙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피부과를 안 다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텔로미어의 길이는 생활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나 산화 스트레스 또 몸에 염증이 많거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고 노화 관련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세월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네. 노화는 어떤 유전자로 태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노화 역시 바로 이 세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자동차도요. 이 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 세포도 진짜 사람마다 늙는 속도가 다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자, 다음은 세포의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로 한번 가볼 텐데요. 공장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세포 내의 대사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네, 뇌세포는 몇 초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도 기절하겠죠. 네. 네, 의식을 잃게 되고 심장이나 간 이런 것들의 기능이 멈추게 된다면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노화가 일어나서 결국 죽게 된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너지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청소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번에는 용해 소체로 이제 가볼게요. 예. 용해 소체. 세포 안에서 매일 에너지와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밥 먹고 똥 싸듯이.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세포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의 청소부라고 하는 용해 소체가 있는데 이 노폐물을 먹어치우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을 오토파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파지. 그런데 공장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치워도 치워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럼 공장이 아니라 거의 쓰레기통처럼 되는데 네. 이렇게 노폐물이 많아지게 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세포를 청소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맞네요. 그러니까 세포도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러네요. 맞습니다. 간, 콩팥 등 장기의 세포에서 이 오토파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뇌세포에서 손상된 단백질이 쌓여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또 암도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는데 세포라는 게 말씀 들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그러면 정말 앞으로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 세포부터 좀 챙겨줘야겠어요. 그럼 박사님, 세포가 안 아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세포 손상을 막으려면 좀 항상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적당한 거. 네,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이걸 뭐 오버한다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너무 심하게 한다면 오히려 세포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로리의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과도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사실 다량의 유해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세포 내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와 DNA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포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 논문에서 약 30%의 적게 먹은 쥐들이 보통 쥐보다 좀 오래 산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좀 적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사실 요즘 많이 하는 그 간헐적 단식은 어떻습니까? 궁금하네요. 네. 간헐적 단식은 사실 네.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오히려 몸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당뇨라든지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do good, get good, do bad, get bad.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세포를 얻고 나쁜 맞아. 일을 하면 나쁜 세포를 얻게 됩니다. 우리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세포들이 튼튼해지고 깨끗해집니다.